네, 그러면 지금 포항 상황 현재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엇보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궁금한데요. 주민들 700명이 몸을 대피한 대피소에 전영우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. 전영우 기자,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주민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는 현재 주민 700여 명이 대피해 있는데요. 포항시 전체 이재민 1,500명 중 절반가량이 모여 있는 겁니다. 밤에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. 체육관 안에 얇은 매트를 깔고 쪽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. 날이 밝으면서 일찍 잠에서 깬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. 오늘만도 규모 2 이상의 여진이 4차례나 일어나면서 여진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곳 임시대피소에는 해병대에서 모포 200개, 경주시에서 모포 1,000개를 지원했습니다. 어제 큰 피해를 봤던 한동대는 주말까지 폐쇄령이 내려졌습니다. 한동대는 학생 80%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생들은 필요한 물품만 챙겨 집으로 돌아가거나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. 포항공대와 주택 등 네 곳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40곳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등 지진 피해가 더 커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어제 지진으로 50명 가까이 다쳐 포항 시내 3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이 가운데 심한 골절상을 입은 중상자 2명 등 12명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.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총 40차례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SBS 전용우입니다.